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갈량. 야, 조합하는 진짜 깡패네. 깡패 조합이네. 아, 이거 사도류 보냐? 네. 아, 사도류네. 거의 더 조준네. 겁먹으면 개단 2,500원씩이라. 어, 그, 아, 되네. 아, 이거 하기 잘했네요. 생각해보니까. 하기 잘했네. 일단 점수. 점수 약간. 기랑 이런 거 좀 몰아야겠는데. 네. 그쵸. 쭉. 대시 안, 대시 안 된 상관없어요. 그냥, 그냥 난. 원래 오랐을 때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시 없어도 상관없어. 제가 그냥 대시. 우수는 되는 대시엔 된다. 또 상관없어요. 봉인해도 돼요, 봉인. 네, 봉인해도 됩니다. 난 일부러 점수작 안 해야겠다. 어차피 0렙 때도 공속 빠르니까. 장비가 10렙을 찍어야지. 어! 아, 같이 해야죠. 관우는 0렙일 때 제일 강하지 플랜. 않습니까? 관우는 딱 5렙 지나가면 또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저 점수 드세요, 점수. 키. 아니. 저 아, 지금 저한테 몰아주는 거야, 지금? 근데 앞으로 안 돼. 제일 그냥. 현명한 방법이 제갈량 몰아주는 게 현명하긴 한데. 어이쿠, 백현님. 혼돈의 미션이라고. 제갈량 벌써 한 줄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조정 가면 속성 검색해요. 나머지 다 버릴 거예요. 다 비워요. 난 애초에 아이템을 안 먹어요. 옷을 위험한 거 써요 그냥. 어차피 뭐 남겨놔도 이제 쓸 게 없으니까. 이거나 먹어야지. 시작된 제갈량의 펜싱. 아, 예, 알겠습니다, 도영님. 왜 제갈량은 되게 아프게 찌른다, 안 그래요, 발코니? 딱 보면 사람을 죽이는 방법 알고 있잖아요, 딱 때리는. 맞춰 보세요, 맞춰. 뭐 만지는 것도 아니고. 책냐비 누가 걸까요? 책냐비요? 뭐 발코님이 아니면 부모님이 거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또 걷다고요? 예, 관우는 어차피 레벨 레벨 안 해도 되니까 관우는 상관 없거든요. 무슨 이러다 진짜. 아, 이거 요거도 먹을 텐데, 나. 제갈량 쓰네. 적폐 전기. 집앞기 모르는 인간이라고. 아, 근데 애초에 사전에 지금 합의를 하고 딱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 글 적는 놈은 나쁜 놈이죠. 합의 괜찮아요. 저 한 명 잡고. 이것도 우리가 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합의. 후방이 맞네. 한 번 더. 아, 좋다. 예수님 물타기. 후방이 맞는다 진짜. 아, 역시 물타기를 잘해야 돼 사람. 이게 전쟁 게임이냐 펜싱 게임이냐 둘 다죠. 펜싱 전기 아닙니까? 펜싱 전기. 나도 개인적으로 궁금하다. 내 점수 안 먹으면 제갈량 몇 점까지 올리나 궁금하긴 한데. 어, 웅기님 안녕하세요. 에너지 뺏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 아이템 터는 거는 연속 대시해도 괜찮다고 했었어요. 아이템 터는 것만. 이건 어때요? 제가 점프 이거 대시 캔슬 안 되나? 대시 캔슬 돼요. 연달아 연달아 그 하는 건 아니니까. 끝났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싸그리 굶길 수도 있는데 나. 아, 400만 가능, 500만도 가능해. 대시 캔슬 되면 연속 대시만 안 하면 되거든요. 연속 대시. 그러니까 1위치 입장 이거요. 그러니까 대시하면서 평타 넣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하면은 철갑병 하나로 한 10몇만 점 뽑아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리 침 흘리기 쉽은데 이거. 너무 나한테 몰빵이다 이거. 제갈량이 커야 장수들이 편하죠. 편한 게 뭐가 있어요? 장비가 레벨업을 해야지.
어? 막아줬는데 이상한 거 맞으셨네. 어이씨 뭐야 이거. 아니 근접해서 활 쏘는 거 이거 가드가 안 되네. 희한하네. 레벨 5. 레벨 5가 안 돼? 아 점수 많이 먹었다는 것보다 물타기 지렸다. 아마 피통 늘어날 거야 아마. 늘어났다 늘어났다 늘어났다. 아 발커님. 어? 대시 캔슬. 이제 레벨로 뭐예요 이거? 이거 연속 아니에요. 대시 연속 아니야. 대시 때리면서 평타 때리는 거예요. 근데 저게 손이 엄청 아프긴 하지. 공장에서 일하는 느낌도요. 저거 인정해 줘야 돼요, 님들. 저거 엄청 힘들어요, 저거. 거의 공장 3교대 수준이라니까. 진짜 사기인데. 제가 그냥 그리스 사람이라고요. 캔슬은 예의가 없었기 때문에 쓰도록 할게요. 제가 그냥 그리스 사람이라고. 준원님 뭐세요? 발코 형 오늘 몇 시에 들어가신다 했죠? 새벽에 들어가신다 했죠? 오래 할 겁니다 일단. 오늘 삼국전기 2 한 열몇 판 해야지. 와 기계다 기계네. 엄청 오던데. 이거 왜 왕보디가 없냐고? 어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주 그냥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님들 그러니까 미투를 당하는 거예요 님들. 뜬금없이 미투 얘기 왜. 리비 간다 자꾸 간접성들. 리비 너무 가. 예? 드립이 너무 가 너무 가. 원래 아무 말 대잔치만큼 재밌는 게 없잖아요. 발코님이 체력 드시면 될 것 같은데. 체력 체력 어, 드세요. 발코님 드시고 갑옷은 제갈량 드리고. 네. 좀 이따 깨죠 뭐. 제 박스. 발코님이 잡으실 거죠? 저 일단 냅둘게요 그냥. 어차피 근데 귀없는 관우가 때릴 바에야 장비가 때리는 게 맞긴 한데. 아따 그냥 형수님 인정사정 없이 그냥 맞으시네. 어이구 형수님 미쳤네. 막타만 제갈량 드립시다. 어우 형수님 한 대 때려보려고? 아 좋다. 누가 헤파이토스인데 장비가 헤파이토스라고? 저 안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오케이. 장비 헤파이토스 관우가 포세이돈이고 제갈량이 제우스라고? 아니 제갈량은 다르죠. 제수스죠 제수스. 제수스죠 제수스. 지저스. 아니 제갈량 그냥 숟가락 먼저도 95,000점이야 이거. 와 지저스 크라이스. 아, 그리고 애니 취급자는 요거 4대로 되는 버전이에요. 그럼 되게 다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현신했다면 저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저런 모습. 복장도 비슷하네. 제갈량 그리스설 맞다니까. 우와! 어 맞을 뻔했다. 우와! 오! 오 시커팠네. 오. 야, 방금 전에 반응 속도는 인정각 아닙니까, 발코님 솔직히? 에?
방금 딱 공격하기 전에 먼저 방어부터 나갔잖아요. 네? 좀 인정해주면 안 돼요 그런 거는? 갈굴 때는 막 같이 막 동참해서 갈구고 막 칭찬할 때는 막 칭찬에 너무 인색하셔 막 보면은 모든 건 계획적입니다. 허허. 와 나 얼마나 안 때렸으면 1렙이냐 이제. 관우는 안 때려. 이게 관우 원래 꽃미남이에요 원래? 꽃춘룡이냐? 원래 뭐 이런 건가? 이 게임에서 좀 그렇긴 한데 그 원래 제갈량이 좀 잘 생겼었대요. 장비도 원래 좀 잘 생긴 편이었고. 물타기 간다 물타기. 아 역시 사람은 물타기를 잘해야 돼. 여기서 한 번 더 쓰면 10렙 네, 찍지 않아 이제? 충분히 찍어. 아 지금 내 옷이 관우랑 깔맞춤한 거라고 생각해보니까 색상이 비슷하다. 관우도 블랙야크 입었나? 수익 때부터 블랙야크가 있었구만. 아니면 여러분 다음 주에 갑자기 방송할 블랙야크 집업 사가지고 입고 갈까요? 허허! 등산도 안 하시는 거 왜 갑자기 이거 입고 왔냐 하면서. 맞다 이거 사돌이 버전 누가 부숴도 들어가지지 않나요? 에이 내가 할게요. 드세요. 안 들어가야지. 다음 주 금요일 확정이에요. 이거 그 강습 매니저한테 직접 사전에 약속 다 받은 거. 원래는 내일 보낸데. 어이씨 뭐야 그냥 나가졌어. 아. 아니 발코니 저거 끌고 나가면서 나가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그냥 바로 나가시네. 그냥 살짝씩 주보면서 가면 돼요. 이 항상 입구 앞에서 딱 그 하시고 딱 나가시는 거 신기하던데. 아 예 안녕하세요. 그런가 실제로 예수님이 엄청나게 그 근육질이었을 거라고 얘기하던데. 가운데 아우 한 대 맞았다. 얼마 달지 않나. 그 토끼 한쪽 고장 났어요? 귀? 예 귀 터졌던데요? 토끼 모자 있잖아요. 예 그 터졌어요. 짝귀예요 짝귀. 짝귀라고요? 예 귀 하나만 올라와요. 그 살라니까 7천 얼마길래 그냥 안 샀어요. 그래서 2천원에 팔던데. 어? 왜 그렇게 싸지? 옥션에서 7,000원 하던데. 시험 안 되니까 제가 안 쓸게요. 아 요거 아니면 불검 됩니다. 전 안 때릴게요. 철갑병 철갑병 일로와. 아퍼 내 사랑 철갑병. 저 잠깐만 저도 한 대만 때립시다. 이 쓰레기가 씨. 밀어드려야지. 어, 왜... 네, 네. 너무 풍부인데 아 어, 진짜 얘네들 열 마리 가둬가지고 때리고 싶다. 시켄스나 해보고 싶다. 어. 부인잔치! 부인잔치! 야 부인잔치! 선도칼이라고? 아 불 붙으니까? 이거 하나 먹어요. 그 핫바 누가 드셨죠?
먹었어요. 제가 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던져 주시죠. 좋다. 부인 잔치. 관우가 부인이 많으니까 부인 잔치 하는 거지 뭐. 아니 발음이 그렇게 거의... 들린다니까. 어? 그 예를 들어 던져 성직자가. 어이 대화이니 그 전에 이해하던 분들 만나봤죠. 그 던드 성직자 같은 경우는 이모브 외박 하잖아요. 이모브 외박 일부 다 처제냐고? 여기 올 텐데. 다부 일 처제는 어때요? 우리 처제. 아 이거 터 나온다. 경 서바이벌일 거 아니에요. 서바이벌. 서바이벌일 거 아니야. 다부 일 처제. 아 엄청 웃기네. 마군이 마군이 가득 찼다고?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답을 1처제면은 개웃기겠네 진짜. 이거 JY님 그 대구 한번 내려갔었다고 했잖아요. 두 번 타기 못하기. 아 너무 사악하다 근데 진짜 정신. 아, 물타기. 아 물타기 좋다. 좀 벌어진. 카드 진짜. 카드. 맞아. 여기서 과연 제갈량은 클리어할 때까지 몇 점으로 먹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두 번 갔어요? 솔직히 내 주변에 몬스터 안 오면은 제가 그냥 한 마리도 안 잡고 가고 싶은데 한두 마리는 때리러 오니까. 생각해보니까 제갈량은 뭐 핸디캡 없는 거네. 어차피 보스 잡을 때 속성 없어야 되니까. 맞죠? 그렇죠. 바이커니 예? 관우 수염 찰랑찰랑한 게 엘라스틴 쓸 것 같지 않아요? 간호가 근데 술을 엄청 좋아했다는 말이 있던데. 예, 그래서 얼굴이 빨갛대요 항상. 술을 많이 네. 먹어가지고. 오히려 장비보다 술을 많이 먹었을 건데 간호가. 그는 말이 없었다고? 누구 발컷님? 그럴 수도 있지 뭐 발컷님. 어? 장난감이다. 뭐야 장난감 어그로 제갈량한테 갔네? 제멋대로 미션이요? 감사하고 정말 아니 님은 제멋대로 미션을 주셨지만 그 덕분에 제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데 무슨 님이 미안합니까? 제가 지금 맞아요. 당장이라도 님이 시키면은 지금 굴러다녀야 돼요. 고마워요. 한번 굴러드릴까요? 상상만 제대로 했다. 응? 지금 당장 바닥에 한번 굴러줘. 어 뭐야 이거 철갑병. 관우 0렙은 좋은데 왜 5렙 되니까 안 좋죠? 그리고 관우 10렙보다 0렙이 더 좋던데. 뭔가 판정이 안 좋아져요 10렙 되면은. 경직이 너무 길어져서 평타가 약간 그 느려진다 얘들아. 아 그렇게 해줄 수 있냐고? 어 내가 절 10번 해줄게. 절 10번 됐죠? 해줄게 10번 해줄게 10번. 지은아 하면서 제가 전해드릴게요. 부탁이고 10만 획두씩 바닥에서 굴러달라고? 굴러줄게. 그걸 못할까. 맞다 너무. 이 자식은 잡읍시다. 불안해. 아 맞다 제갈량 있으니까 앞에 붙을 필요 없구나. 어우 너무 대시 한방 먹을 수 있잖아. 연속 대시가 안 된다는 거지.
한 방씩만 딱딱 때리는 거 괜찮아. 불쌍하다. 가지고 놀리네 그냥. 동네 북이네 동네 북. 아 미션을 좀 더 사악하게 해서 샷건도 보시고 그래야 된다고? 어, 저 샷건 보는 거 보고 싶으시면은 그 삼국전기 투하실 때 오시면 돼요. 키보드 진짜 반으로 접어버리거든요 한 번씩. 이미 하나 반으로 접었잖아. 며칠 전에 하나 더 접었는데? 그 용원님 주신 키보드 그 고장난 키보드라 잘 안 먹혀가지고 며칠 전에 반으로 접어버렸어요 기계식 키보드. 그 보려고 했는데 영상이 없다고? 반으로 접는 거? 씨. 아니 이 사람들 막 접는 거 좋아하네 막. 깔끔하게 잡아. 근데 아까 그 내 친구도 친구 얘기지만은 그 붕어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그 유사 인류가 많은 것 같아.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 너무 많아. 그 기업체 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쓰냐고요? 치트키잖아. 제갈량이 치트키잖아요. 제갈량 치트. 내가 이 상호적이 한번 느낀 건데 무한 걸면서 즐긴 사람이 진짜 많구나. 생각 이상으로 많구나. 저렇게 한 번씩 튀어나와요 저렇게 무한. 무한이요? 고블린 막. 항상 나오는 게 불검 기무한. 고블린 마주보고. 아 이렇게 계속. 아 됐어. 네. 나이스. 한 번 더. 이거 합이 좀 맞아야겠다. 이거는 이렇게 막 번갈아서 던지는 거. 조금 약간 거리 좀 돼요. 좀. 이거 뭐 러브샷이에요? 네. 러브 돌? 도랑이 나오. 아 러브 돌은 그건데. 예. 역시 전문가. 어. 근데 안 그래도 그 한번 가격 얼마 하나 봤는데 비싸더라고. 비싼 거 막 천만 원 넘던데. 왜 볼 수도 있지? 내가 살려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격은 볼 수도 있는 거지. 정확하게 이름이 뭔가요? 제갈전기, 제갈전기. 신전기. 어, 뭐야. 계속 쳐만. 어, 이 자식아. 그만 때려. 어우, 야. 아, 발컨님이랑 저는 그 신형제나 다름없는 사이죠. 그쵸 발컨님? 글쎄요. 그럼 저는요? 아 예, 붕어님은 제 그 인생의 그거죠. 그냥 빛과 소금입니다. 그 더 이상 설명이 불가능하고 사람이 빛과 소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저의 빛과 소금이시죠. 플로레아는요? 부산박쥐요? 그 부산박쥐 풀 엑스레알 그 아 예 그 잊혀졌던 게 갑자기 생각나. 어 맞다 체갑병. 어 체갑병 난 어이 얘네들 나한테 다 몰아줘요. 부산박쥐 풀 엑스레알. 발컨이 혹시 부산박쥐 풀 엑스레알이라고 합니까? 아니요. 아 모르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네. 그 제 방송 전 매니저인데 어 뒤에서 저 통수 깐 사람 있어요. 인간관계 그 제 그 뭐지라 그거 양 사이드에서 재는 사람 처음 봤어요. 10만까지 가기 싫대. 아 붕어님 빛과 어둠 아니냐? 빛과 소금이죠 소금. 아 빛과 어둠 맞죠. 빛과 어둠은 그 풀 엑스 아야 풀 엑스 레알이 그거고 어둠이고. 나도 놀랬게 놀랬어요. 백스코 사건. 백스코. 진짜 지금만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 어어 이거 왜 잡았지? 게임자 잡은 건데. 어떻게 사람이 그러지 뒤에서.
차량 뭐 깔 수는 있는데 뒤에서까지 말고 차량 앞에서까지. 우와. 저쪽 갑옷. 나이스. 이거 오크인 하기 전에 저 관우 레벨 10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아,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10렙은 될 것 같은데. 발커님 이번 스테이지 끝나면 10렙이겠다. 아예 주무세요. 예. 아, 그냥 체급다 잠깐만. 발커님 체력. 근데 원관우는 다 좋은데 너무 이게 키가 커가지고 잘 맞아요. 그러니까 높이 뜨는 그런 높이에 공격하는 애들은 좌자 같은 애들한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키가 커가지고 서 있는 것도 좀 살짝 어정쩡해가지고. 잘 찬다. 아 진짜. 아 내가 하지만 너무 진짜 이기적이다. 아 선님이 그거 드시죠. 천둥서. 진짜 이기적이다 제갈량. 아 진짜 내가 한 거지만 진짜 말이 안 나와. 밖에서 왔다 갔다. 가드. 아 아까. 잡아야겠다 이제. 아씨 가드 안 됐어. 아 이거 한번 막아보고 싶었는데. 불타기. 벌써 100만이야? 일단 자 발커님 내 생각에 끝나기 전까지 목숨 하나 타실 것 같은데. 육포의 소주를 위하여라고. 그거 막아줘요. 삼국지 웬만한 모든 게 다 막아줘요. 다 막을 수 있어요. 비싸기로 다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뭐지 조조 그 한방 비싸기도 막을 수 있어요. 모험을 안 하는 거죠. 막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 괜히 삐끗하면은 싸닥션 맞으면 그냥 바로 골로 가는 거라. 아 그거 상관하면 되는데 그때 필살이 날 염려가 있어가지고 상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갑옷 하나 까고 한 목숨 살리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 그거 막는다고 누가 인정해줄 것도 아니고. 미친 진짜 이거 안 되네. 오 헐. 어? 오! 왜 내가 억울하지? 어 잠깐만 먼저 처리 맞았어요. 어이 갑자기 제가 억울하던데요? 오늘 지금 이거 게임하면서 제일 많이 얻어맞았다. 그리고 하디스트 죽었다. 장료 때 전기책 3명 다 참가하면 안 없어지는 에너지. 뭐가 에너지. 아 그게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게 3명 다 전기 걸어놓고 맞아야 돼요 동시에. 근데 그게 안 되지. 타이밍이 안 나오는 거. 장난감이다 장난감.
마이커님 이런 장난감 있어요? 아까 치킨 얼마 정도 들었어요? 2만원 하던데요? 아 역시 나 이 동네 처갓집 두 번째나 가격 똑같네. 여기 좀 비싸고 음식점도 이상한게 11시 지나면 닫았고 그래. 24시간이 없구나 포항에는. 없어요 맞죠. 잡아주세요. 저는 아무 신경 안 쓰겠습니다. 일로 와봐 씨. 아 이 자식 왜 갔다 와 임마. 그렇지. 와 이 자식 실화인가? 어이가 없네 씨. 여기 기 하나 나가놓지. 까비. 내가 기폭 연습은 코모는 개좋은데. 까비. 저는 좋은 기폭 연습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따봉 자치만 몇 대 제대로 때려도 얘 피 걸레짝 되던데. 진짜. 탑블레이드라고? 오라시 별명이 탑블레이드였어요. 아 내가 왜 먹었지 8점점. 아 미쳤네. 아 맞다 부적 털 수 있는데 안 털었네. 생각이 없었다. 우와 뭐야 다 먹어요. 실화인가? 레벨 22 지역 주네. 이제네 얘네 밑에 와 바노보다 제가 그냥 피가 더 많아 이거 씨. 와 장비는 진짜 체력 높다 근데 느끼는 게 정말 체력 높다. 8렙인데 제갈량 말렙피보다 많은데. 이거 참. 이거나 모아가야겠다. 대기착이라고? 이거 걸 거예요, 원래? 안 그런, 네, 둔서 걸 거 같은데? 뭐, 어느 분이 거실 거예요? 두 분 중에? 아, 그게요? 네? 우와! 진짜, 씨! 제아고로야? 장비 거래 장비. 네. 방금 어그 위치 잡았죠. 3. 아 딱이다. 인공지찌라고? 김광진 씨가 아니라 인공지찌라고? 장비 일단 신랩이네. 제발이니까. 한 대 때리고 밀고 한 대 때리고 밀고 밀고 한 대 때리고 밀고. 저 관우는 저 멍텀 박치기 한 빨리 죽을 거야 아마. 다섯 방인가? 관우가 체급병 안 세잖아요. 네, 엄청 세요. 장료보다는 안 센데 그래도 겁나 세가잖아요. 장료는 인공지찌 한번 쓰면 그냥 얘들 바로 죽어가지고. 좋아. 인공지찌 썼네? 씨 안 올라오냐? 인공지찌. 장룡의 버그 발견한 사람 신이라고? 대만 사람이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오 얘 날 안 맞았다. 끝날 때까지 10렙 안 찍을 수 있나?
에너지. 아, 네버 가는 가는 먹어요. 아. 아, 점수 여기서 많이 가져가네. 위협해 먹을래 했는데. 역시 초등수의 위력은 장난 아니야. 이제 안 답답하시겠다 이제. 제가량이 가지고 있는 그 부채의 의미가 뭐죠 도대체?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군사들 뭐 명령할 때 막 부채 가지고 탁 펼치고. 그게 파초선이죠, 파초선. 그 파초선. 정확하게 뭔진 모르겠는데 그걸로 뭐 접고 펴고 이게 뭐 전략이라던데. 그러니까 뭐 패턴 그걸 쓰잖아요. 예, 수화 같은 뭐 그런 느낌이라는데. 이거 천지를 먹다 와 거기 왜 화면에 보면 예 루비 옆에 제갈량 있거든요. 마술고리 해가지고 거기 부채를 파초선을 지고 있어요. 유비랑 제갈량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왜 유비가 자꾸 제갈량 부채로 때렸을 것 같지? 더울 때 부채질을. 아, 아니야 아니야, 저게 그거예요. 그거 그 의사소통하려고 쓰는 게 부채예요. 저게 전쟁할 때 멀리 있으면 안 보이잖아, 말이 안 들리니까. 그래서 말 대신에 쓰는 게 부채인 거죠. 부채 저도 쓸게요. 그 간단하게 말하면 그 고구려 시절에는 북을 쳤잖아요. 공격할 때 북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 때는 부채로 이거를 대화를 한 거지 멀리서. 얘들 부채를 펼치면 공격, 닫으면 뭐 공격 그만하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이건 뇌피셜이야, 내 이거 진짜야 진짜. 어 토끼 씨 꼭 없애야 돼 토끼는. 호주 민폐 동물 같은 거. 이게 다 자기. 아, 지금 고전이 지금 내 두 군데 다 보시는구나. 야, 구렁이 보소. 근데 버그 걸리지 않았나? 예, 이거 하나 던졌을 때 그냥 바로 때려야 돼. 이번에 맵이 갑자기 쭉 밀리는 바람에 얘, 그 제가 확인해봤는데 얘가 고기 딱 두 개 던지면 맵 밀리더라고요. 지금은 고쳤는지 모르겠는데. 고쳤을 거예요 중국에서. 뭐 대충하기로 유명하니까. 그 블러드 이블님 고 TBG 아이디 정지당했어요. 왜 정지당해요? 뭐 욕한 것도 없는데. 아, 그게 그 욕을 했어요 중국인한테. 욕을 했어 지금? 중국인이 그게 중국인이 그 질 것 같으니까 렉 걸었대요. 불불님 화나가지고 그 아 이거는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는 말이다. 아 굉장히 좀 심한 욕을 했어. 심한 욕. 중국인 입장에서. 에, 코코님 알잖아요. 예, 뭔지 알잖아요. 그 나랑 그 디스코드 할 때 얘기했잖아. 예, 누구누구 시진핑이라고 막. 어, 뭐야 좆됐다. 아! 헐. 이거 실패하네요 오늘. 실패죠. 하나는 실패죠. 아 내가 아프니 하나 실패했네. 내가 그냥 하지 말걸. 아 관우는 저 처음부터 깨기 힘들어가지고. 이거 다 만날게요. 됐어요. 서로 다른 애도 다 만났대. 아 우리 다행이라 생각되는데. 플래시에 단축돼가지고. 아. 아 그러네. 한편으로 그런 일이 탑사하고 단축됐네.
양쪽 채널 다 보고 있는 거 안 들킬 줄 알았다고? 아니 붕어님한테 들키죠. 아니 뭐 들키면 어떠세요? 뭐 두 군데 봐도 되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방송 기호식품이라고. 근데 LH급자님 생산직 일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이규대? 그게 이거 돈은 자기 돈 아니라는 얘기 하시던데요. 너? 아마 용돈 받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니 그 생산일 하시는데 후원해주시면 좀 힘드니까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쪼들리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 뭐 있어? 아 이거 좀 잡는 거 좀 쓸게요. 아 부모님이 님 주머니 돈 신경 안 쓴다고? 집이 잘 사나 보네. 아 잘 사나 보네. 부럽다. 내 돈을 내 돈처럼 여기 본 적이 없는데. 와 저분이 진짜 그거잖아요. 그 돈 벌면 진짜 딱 내 돈이다 그런 거. 난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그 걔네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 돈을 날려먹든 뭐 저축을 하든 신경 안 쓰는 거 있죠. 그렇죠. 일체 신경 안 쓰는 거.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었다. 그럼 뭐 우리한테 쳐도 뭐 상관없. 아, 그... 취급자님, 숨겨진 보스 하나 실패할 때마다 얼마 깎아요? 얼마까지? 총 3마리인데? 다 만날 쓰시에 10,000원이죠? 그럼 3으로 3등분하면 3,300원 깎는 건가? 지금 여기서? 뭐야 이 자식. 아니 그게 초선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숨겨진 보스 다 만나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초선 여포 사마가 아니에요? 여포하면 어떤 능력치가 상승하냐고요? 일단 세 가지. 공개 속도 그리고 피통 그다음 파워. 네. 세 가지가 상승합니다. 공속을 레벨 10 됐을 때 딱 한 번 상승하고 피통을 레벨 50 레벨 5 단위도 넘었을 때 50, 15, 20 이런 식으로 5 단위 업이 됐을 때 피통이 조금씩 올라가요. 8루트씩 상승합니다. 깎고요. 귀찮아 그냥 이걸로 잡자 씨. 아유. 아이 뭐야 이거. 부산 배우스분이 짱나네. 오늘 삼성 수입 당했는데 홍구장에서 씨. 아유. 그저께 뭐 누구냐 그거 강민호 선수 홈런 엄청 많이 쳤다고 친정팀한테. 팀한테만 잘해. 아 근데 웃긴게 오늘 경기 질 수 있다 쳐. 근데 씨 어제나 그저께 경기 뭐야 9회 다 역전 당했어요. 이기고 있다가. 아 역전패는 좀 큰데. 아 근데 오늘 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역전 표면은 투구 자원이 모자라는 건가? 그냥 감독이 재량이 없는 거야. 아. 감독이 재능이 없는 거야. 신강지. 한 번에 부족 끝내버려야지. 선생님 뭐 하세요? 뭐야 내가 맞았어? 예. 끝나겠지?
끝났어요. 뭐야 안 맞았다. 지저분하네. 그걸 안 맞아? 짝피하라.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이거 한번 써야겠다. 아 파도. 저도 이거 쓸라 했었는데 무조건 져요. 그거는 있잖아요. 어떤 야구라도 어떤 구단이나 똑같아. 무조건 쓴다니까. 나 공간 아 나 아이템 먹을 공간 있나? 아 쓰자 이거. 근데 이거 공간 안 만들었냐? 까만색? 노란색. 자, 나머지 때려주시고요. 흰색. 나이스. 아. 빨간색. 파랑색. 뭐야 이 새끼 왜 여기 있어? 뭐야? 뭐 하는 놈이야? 뭐야 이거? 헤이 나쁜 놈. 아 안 때려야지. 에이. 더럽다 더러워. 아유. 아니 거기서 붙어서 나오네. 어이가 없네. 아, 노토비구나. 소방이 언제까지 휴가예요? 에? 아, 저 블레이드 제가 방송. 아. 눈 더 세게 잡아버렸지. 자리 잡으시면 내가 쓸게요. 저 점수 안 먹을 거예요. 저 탱칸이 없었어요. 지금 세 자루 먹었어요. 한 자루만 더 먹으면 미션 성공이죠. 이거 감스님 명동 뭐냐고 너한테 물어보셨는데. 제 당황했습니다 진짜. 아 좋다. 이거 요판 진짜 많이 따드는데 저거. 수요일까지 휴가라고요? 만약에 영상 보는 것만은 댓글만 돈 준다는 무슨 말이에요? 체력 한번 털라 했는데. 아예 안 털어도 돼요. 이제 잡은 나. 아이고 씨. 아 왠지 뿌듯해가지고 한번 털면. 자리 잡으십시오. 전 그냥 아래에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쓸게요. 먼저 쓰세요. 아 제대로 들어갔다. 바로 가스레인지. 들어와! 그렇지! 대핀다! 전개를 몬스터 피해서 어우 좋다. 마무리는 돌멩이 가죠. 자면 하늘에서 우박 한 방만 우박 한 방. 나이스! 어 나 맞는다 어 맞는다. 어 안 맞았다. 나이스. 전 책 안 볼게요. 왜냐면 검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들고 있다가 쓸게요. 아 기분 좋다. 저 할배는 저렇게 죽어야 돼. 저놈한테 둔서 다 써도 아깝지가 않아. 근데 지금 포블링크 계속 OBS라는 거예요? 예. 그냥 결제하지. 1년에 6천짜리 그거 있는데 프리미어. 아 그게 카카오를 같이 키니까 OBS로 하면은 되게 가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엑스플릿을 하면은 그 카카오를 키면 조금 무거워요. 두 개 송출할 때는 엑스플릿이 솔직히 넘사벽인데. 내 음료수값을 벌기 위해서 스테이지잖아. 출근하셨다고? 개꿀. 저기 지금 여기 대관량을 위한 스테이지잖아요. 그쵸. 철갑병. 아 여기 발커님 이거 네, 다음에 철갑병 네 마리. 네. 그냥 맛집이에요 맛집. 오늘 발카님 주무실 때까지 3전투 해야겠다. 그 요 며칠간은 제가 발카님 대여했습니다. 제가 발카님 그쵸? 네? 제가 며칠 동안은 님 대여한 거 아니에요? 네? 어허! 됐어. 제갈량 잘하면은 250만? 60만 되겠는데. 한 마리 더 주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들어가야. 아 이거 그 뭐지 네 마리 다 잡고도 하는 마음인데 잡고 시체 사라지기 전에 먼저 들어가면 또 리필돼요. 1초. 어 잠깐만. 어 시계 못 봤어. 아 너무 심취했다. 원래 제갈량이 전맛에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나올게. 안 나오네. 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어차피 다 키우셨어. 어차피 기 쓰셔도 되는 게 또 기 세 개 되실 거라서. 네. 아니 점수 내기 미션은 아닌데 제갈량 점수 높으면 재밌잖아요. 아 이게 연속 대시를 못하니까 이게. 나이스. 발코님 내일 스케줄이 어떻게 되십니까? 없어요. 좋았어. 내일도 발코님 대여해. 아 나 땀났다 땀나. 아 여름에 선풍기 안 틀고 이거 하면 수염 엘라스틴. 님들 그 붕어님 이거 제갈량 끝나시고 다음 게임 하실 때 그 좀 편안한 거 하시면은 이 그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거 한 판 하면 기진맥진해져요 진짜 제갈량은. 저시고 그 점수 먹는 플레이 하면은 손 나가요. 어 땀나다 땀나. 아 저거 한 1년만 하면은 한 15kg 뺄걸 진짜 제갈량 그 검대 씨만 하면은. 아 좋았어 마지막 여섯 마리 오케이. 이렇게 됐다. 와. 제갈령기라고? 어 조다시. 오지마 조다시. 해보니까 뭐 일반 네프라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영상이요? 올리려고요. 이걸 올려야죠. 3인풀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아 햄스터. 아 햄스터가 왜 저만 보면 크 이런다니까. 내가 원했던 건 그런 게 아닌데.
헐. 미션에 의한 3인풀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죠. 누가 그런 걸 걸어요? 걸어 샀구나. 예, 다 샀어요. 잘하면 이거 10렙 아닌 채로 끝나겠는데. 지금부터 안 때리면은 마지막에. 지금 중간에 연결하려. 원래 레벨 10부터 시작을 해요. 마지막에 조조가 문제예요. 아닌가? 그냥 그거 아니죠. 아니, 조조 상관없어. 아 그걸로 잡으시게. 그거는 하지 말란 소리 안 하셨으니. 네. 그럼 끝났네요, 여러분. 조조 냉동 인간 내는 거지 뭐. 어, 발커님 이거 좀 잡아 주세요. 저 안 잡을 거예요, 이거. 나 10렙 안 찍을라. 밀어 드려. 얘 뭐해? 안에서 뭐 하냐? 와! 타! 원 플러스 원으로 같이 쳐 맞았네. 힘들기네요. 어, 잠깐만. 너무 많이 맞는데. 발커님 대시로 콤보 넣어도 돼요. 연속 대시만 안 하면 돼가지고. 어? 오. 키가 무거워. 고티비지라 좀 키가 좀 살짝 무겁거든요. 내가 짝피. 아까 좋긴 좋은데. 아 왜 없어졌어? 제발 10렙 찍지 마라. 나이스! 아니다! 9렙이다 9렙. 이거 10렙 안되고 끝나겠다. 사무적인 래프라 예전에 그거 생각나네. 어? 예전에 그거 생각나네. 퍼블린거 전에 본가에서 할때 예 어? 항충을 했는데 대나무를 내가 먹었어요. 내가 그때 제갈량이었어. 아 그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근데 나는 이거 아 이게 대나무 먹기 때문에 내가 진짜 죽을지 내가 샜나 싶어가지고 갑자기 AB 죽을 짝짝 쓰길래. 대나무 사건.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옆에서 자꾸 뭐라 해가지고. 아 참 뭐 뭔가 끄긴 꺼야겠는데. 그냥 끄 그냥 그 그런 사정이 있다고 끌라고 하자니 그럼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냥 나쁜 놈 되고 끄자고. 대나무 블링이라고 시끄러. 사정을 얘기가 중간에 끄면 안 돼. 그게 좋았을 텐데.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차라리 우리한테 일시 짓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파트 낼게요. 갑자기 구속으로 가지 뭐 혼자서 AB 쓰고. 아 이쪽 그냥 망쳐. 아 그게 더 웃겼어. 대나무 블링콥터라고. 포햄충 너무 주인을 못 알아봐. 내가 밥을 줬는데. 이게 다 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새끼예요, 새끼. 생후 3주인가 그렇대요. 알겠다. 체갑병. 어우, 체갑병. 10포인트. 어우. 나도 들어갈 준비해야겠다. 아 창문 좀 열어놔야겠다. 아, 덥다 진짜. 아. 이게 스텝이 꼬여서 있는게 아니라 땀나요. 저 고블린은 뭐지 날 키워서 잡아. 아니 햄스터 그 잡아먹어 물게 어딨는데. 햄스터에 햄스터에 먹을 데가 있어요?
1초 아니 햄스터 먹을 데가 어딨어. 아니 이 양반들 진짜 내가 그렇게 야만인처럼 보여요? 초고습장 꺼내가지고 머리 닦아가지고 씹었어. 갑은 몇 개세요? 아 지금 미안해요 죄송해요. 발코님 갑은 몇 개세요? 없어요? 이거만 먹고 그냥 네. 먹어야겠다 갑. 근데 햄스터 말고 좀 큰 거 있지 않나? 햄스터가 좀 큰 사이즈 있던데. 기니피그는 주인 알아봐요. 작은 거 아니에요? 예? 기니피그 엄청 커요. 기니피그가 그러니까. 강아지만 해요? 네. 커요. 유트리아를 왜 키워? 미쳤나? 그 유해조수라 잡혀가고 징역살어. 뉴트리아 싫은가? 아니 발코님은 안 그래요. 뉴트리아 좀 심했다, 그렇죠? 네. 유해조수를 키우라. 근데 불부님 만약에 그 계정 뭐지 정지당하면 예 네. 이제 못 파잖아요. 그래서 웹젠 하잖아요. 웹젠. 네, 웹젠. 아, 어떤 킹오퍼밖에 안 하니까. 오우. 아하. 내가 잡기 싫은데 이거. 뭐야? 개꿀잼. 뭐 합이 400만 넘잖아 지금. 그러면 큰 거 아니야? 3명의 총합이 400만이 넘는데? 그쵸 400만 넘어가죠? 넘어요 네, 넘어요 410만이네 발코님 다 드세요. 나 안 먹을게요. 하나 더 오케이. 저 고전애니님 이거 총합이 400만 넘었어요 지금. 나는 절대 안 돼. 이거 10렙 안 찍고 끝낸다. 이거 나의 자존심이다. 성공 좀 쓰가면서 해야지. 슬슬 아이템 간 다 비워야겠다. 맞네 그래야 되네. 필요한 거 빼곤 다 비워야 될 것 같은데. 네.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네. 뭐야? 됐어. 이거만 딱 남겨놓으면 되겠다. 한 방이잖아. 왜 이렇게 저분 왜 이렇게 구독하려고 그러지? 누구요? 라이트에스. 아 저 라이트에스라고. 있다고. 아. 아야. 황금망치 없지? 플릭도 아니에요? 세 개. 끝나겠네 그럼. 여기 승리해야 돼. 야이씨 레벨 낮아가지고. 레벨 낮아가지고 벼락이 두 개밖에 안 나가네. 아 웃겨 죽겠다. 여기서 이제 큰 거 하나 먹으면 되겠다. 램프 제가 먹을까요? 빨리. 오 나이스. 어 발코님 체력 하나 먹고 가셨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 네 가시죠. 물타기 막 써야지 이제. 물타기 하시려고요? 이게 물타기죠. 그래 이제 아 좋다. 두 번 쓸 수 있겠다.
4렙. 와 결국 찍었다. 아 두 마리밖에 안 되네. 괜찮아. 한 번 더 까면 돼 두 강. 최고 앞에 또 마지막에 또 네 발이 나오니까. 한 번 더 물타기. 280만 가능하겠네. 철갑병 나온다. 알라이크 철갑병. 아 보고 싶었어. 얘네들 나한테. 와 좋다 걸렸다. 일단 무조건 10만점이다 물타기 하고 주강 한 번 더 물타기 하면은 점수 300만 가능하겠는데요. 잘만 하면은. 관련 키켰다 미쳤어. 메이플 자석 버거 미쳤어 같다고. 여러분들 아 맞다 발커님 홍보해드려야지. 님들 발커님 채널 한 번씩만 들어가주세요. 발커님 발커님도 채널 이제 해요? 예 유튜브 하세요. 지금은 방송에 끄셨는데 한 번씩 키세요. 지금 홍보해야지 지금. 자, 포기할 거 믿지 나. 신발한 전쟁이다. 어 뭐야 가드 했는데. 오 제대로 맞았다. 아 맞다 장각시 없네. 안 돼? 발코니가 필살기. 나이스 나이스. 잠깐 여기 아이템 다 비워야 돼. 갑옷만 남겨놓고 발코니 일단 갑옷 하나 드세요. 갑옷 하나 드시고 체력 나도 체력 하나. 아이템 다 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워야죠. 지금 그냥 다 비워야 되나? 이러면은 조조 무적 그거 패턴만 안 맞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버릴 게 많은데 이거 다 버려야 돼. 조조한테 가면 시간 차던가? 차요. 오케이 오케이. 겁만 남았다. 진짜 겁만 남았다. 네. 내가 제 갈량 있어. 아, 지야. 헐. 이거는 아무 말 없었어요. 엘님. 이건 아무 말 없었습니다. 나이스! 끝까지 10렙 안 찍었다. 만족! 4도류 다 했고 초 선별 거 다 한 거 같은데? 만족. 으아! 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발커님 고생하셨어요. 많이 피곤해 미치는데. 아니에요.
미션 하나 빼고 다 성공했어요. 그 초선. 금마 누구냐? 초선. 세 마리 만나는 게 만 원이니까. 아 진짜 높다. 그럼 3,300원 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초선 실패했으니까 3,300원. 많이 높네요. 3,300원 깎으면 될 것 같은데 3,330원. 아 왜 이렇게 기냐 이거. 당연히 기죠. 말을 철갑벽을 총 몇 마리 잡았냐? 철갑말 그거 12마리 잡았었는데. 내리 6판 한 적 있었는데 아침에 와가지고 밤늦게 온 적 있었는데. 와 그때 어떻게 했지 진짜. 저도 이제 그렇게 못하거든요. 옛날에 삼국전기 진짜 많이 할 때는 12시간 동안 삼국전기만 한 적 있는데.